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기는 말하기를 감히 인간이 누구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아무리 의가 있어도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25절에는 말씀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법, 율법만이 의롭습니다. 그러므로써 로마서 7장 12절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의 공로라고 말하죠. 그 예수의 공로만이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의 하신 일이 의로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말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투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의가 없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은 의도 없고 힘도 없고 도울 힘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또한 그 앞에 모든 인간의 도움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주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 예수께서 구약에 은혜 받은 두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인데 이는 엘리야 시대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온 3년 6개월인데 그 중간에 얼마나 가뭄 때문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게 하셨고 사렙다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한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한 끼의 양식만 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대답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과부는 말하기를 이게 사실상 한 번 먹고 죽는 것인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야속할 수도 있는데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종이 물을 주겠어요? 그물 주겠어요? 물을 주겠어요? 기도하고 축복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그 가정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 경제의 축복을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엘리사 시대의 나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장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신화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전설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하여 확증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엘리사 시대를 봐라. 엘리사 시대 때는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런 용장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용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몸에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얼굴은 녹아내리고 그 모든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정말 손과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았는데 자기 계집 종으로 쓰고 있을 적에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은 저 병도 하나님의 사람에서 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고쳐다고
내 장군이 하나가 있는데 그를 고쳐다고 하는 그런 임금의 아람 왕의 그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거기에 놀래서 그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필신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건 계략이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금과 은과 모든 보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는 찾아온 그 나만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 몸종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화가 나서 돌아서게 되죠. 그때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나만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맞이해주고 나에게 앞에 와서 상처 위에다가 막 흔들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마치 점성가나 점술사나 이런 무당 박수가처럼 뭔가가 막 흔들어대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에게 어떤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행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보니 내가 목욕하러 왔냐? 고치러 왔지? 그래서 아주 그거를 포기하고 가는 중에 신하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니 더 큰 거를 시키면은 뭐 더 안 하겠습니까? 목욕하라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한 번 목욕하고 두 번 목욕하고 일곱 번 엘리사의 말대로 일곱 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온몸이 고침받고 아기의 살과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확증하셨어요. 과부의 그 믿음과 엘리사 때의 나만이란 장군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리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있는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 본보기로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축복에 대하여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가 이어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 자녀들이 목사 되기를 바라고 장로는 자기 자녀들이 장로와 같이 그와 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도 목사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당의 대부분들을 보면은 무당이 자기 자녀들을 무당시키려고 하는 무당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신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자기 때에서 그걸 끊어버리려고 저주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천대에 이르도록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어쩔 수 없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으니까 자기 때에 그 밑으로는 안 물려주려고 자기 때에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점치는 사람들이라 바로 이런 무당들이라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거기가 이것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3대의 축복, 4대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갔으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살아있어요. 오래도록 살아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집트의 미라고 함께 있었던 3천년 된 그러한 수천 년이 된 그러한 그 씨앗이 같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심었더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린 정치도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사업도 좀 이어져 갔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큰 다 그냥 내려서 가로엎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평가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거를 이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식당에 가면은 다른 식당의 세 배나 비싼데 거기 가서 먹는 거면 허름한 집인데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스테이크 하나를 만드는데 그 스테이크가 세 배가 비싼 이유가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던 거라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거를 수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노하우가 있고 그러한 전통과 그것이 이어져 내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사업의 기업 그런 것도 물릴 수 있고 함께 그것이 이어져 간다면 교회도 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 욕이나 하고 전임자가 이렇다 저렇다 뭐 했다 해놓고 그 모든 것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칵 뒤집어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깔아뭉겨버리고 하는 것이 그게 덕스러워 보이거나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잘한 것은 잘한 거 두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이어져 가서 더 나은 작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거를 무조건 마치 자기 아버지 뒤집어 놓고 자기가 잘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신앙을 잘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이 수천 대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이천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정말 교회에 전임자 후임자에 대하여 아주 너무너무 오죽함으로 눈물을 써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아주 교회를 이끌어간 교회를 보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에게 얼마나 그에 대한 모든 위상과 존경과 모든 것들을 전혀 그거를 건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아주 부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임자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강력한 메시지와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후임자는 그에 대한 모든 걸 배려하고 얼마나 잘하고 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의 영성이 있다 이게. 오늘날 영성이라는 것은 막 팍팍팍팍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은사와 그런 것들에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영성은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은사가 나와야 하는데 은사만 나오니까 바로 은사를 은혜를 완전히 들러놓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조용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만한 막 그런 것들은 정죄하고 칼질을 하고 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거나 평화롭지 못하다 이게. 우린 바로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비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은혜 받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비밀의 첫 번째가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 여보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줬소. 그런데 지금 내가 요거 구워서 한 번 먹고 지금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면 아니 당신 거라도 줘야 할 판에 우리 거를 알겨 먹어? 아니 당신 하나님 사람 맞소?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요거 한 번 먹고 죽을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그걸 고거를 달라고 아니 염치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끝까지 자기 자신은 이거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그냥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달라오는 것에 대하여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그저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대로 산다.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10년, 100년을 주셨다. 아, 그것도 믿어야 하고. 그러나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냐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또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 날의 기름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도 오늘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너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속단하고 내 것까지 끌어다가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라 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모교를 방문했는데 강의를 부탁했어요. 그런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훗날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계획할지라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8.15 해방이 될지를 누가 압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그게 완전히 판도를 뒤바꿀 줄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뭐를 준비해서 어떻게 뒤집을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는데 조각가가 아주 유능한 조각가가 조각을 했는데 어떤 그 조각의 제목은 불구하고 그래요. 불구하고. 그럼 뭐야? 오른손이 다쳐야 오른손이 없음에도 왼손으로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을 완성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몸이 늙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몸이 우리의 육체에 어떤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벌써 빈곤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실명한 후에도 신라곤을 만들어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운데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바로 그 가운데 베토벤은 귀를 청력을 잃어버리면서도 그래서도 많은 작품을 냅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끝내 주신 그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몸이 아파도 충성하고요.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는 것은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자가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잘해도 지휘자에 의해서 소리를 낮출 땐 낮추고 높일 땐 높이고 그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나가 혼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혼자 그거를 독특하게 올려놓고 독단처럼은 그 음악을 다 망쳐버린다 해.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고 내가 잘해도 원래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주의 음성을 부족하더라도 이게 교회가 참 신기합니다. 목사가 부족하면 성도가 똑똑해요. 그래야 교회가 이끌어지죠. 성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목사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해요. 목사가 못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끌어갑니다. 자세가 합니다.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지 뭐. 그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움직이면 영성으로 막 함께 간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질서 안에서 함께 그 가운데 이끌어져 가고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공통점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의 모범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순종하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지게 없어서 라고 말씀하는 만큼 그 십자의 고통은 내 의지 아니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의 복종하시는 순종을 보여주셨다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내 교만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깨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것을 깨고 내 것을 깨고 주 앞에 내놓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그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대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미국에서 캐나다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카메라가 거기를 향해서 다 주시하고 있는데 건너갔어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환호합니다. 그때 막 카메라가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고개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여기를 건너올 줄 믿었습니까? 예스! 내가 다시 건너갈 겁니다.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예스!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고 사람을 등에 업고 갈 텐데 그래도 갈 줄로 믿습니까? 예스! 탈 사람 나오셔. 한 사람도 안 나와. 내가 왜 거길 타야 되느냐 이게야. 왜 모험을 하는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남이니까 믿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의 일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성경에 순종 없는 이적이 어디든가 물을 떠다 줘라. 떠다가 두세 통 드는 돌아래 부어라. 최고대 아구까지 채워라. 떠다 주어라. 오른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침을 뱉어 눈에다가 바르시고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성경에 어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고 순종이 없는 이적이 어디 있던가. 오죽하면 죽은 자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쿰. 나사로에게도 썩어 냄새가 난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이적의 성경 어디 있던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이 그냥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 두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그 시대에 과부가 없었는 줄 아느냐? 과부가 사렙다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렙다 그만 은혜 받았다.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나만 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하나뿐이지 않더냐.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다 왔다고 다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했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그거를 영광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어떤 전직 대통령을 또 몇 번이나 모셨던 그런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한 번은 자기 집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불치병이에요. 딸아이가 불치병이에요. 그 목사님이 놓고서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성령의 감도로 환상같이 보이는데 그 집에 좀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대. 집에 혹시 뭔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아, 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준 그 글과 이런 것인데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 아, 이 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건 용은 마귀를 뜻하는 거니까 그런 우상 같은 그런 거 있다면 그 마음에 거리끼는 거 있다면 다 버리라고. 아, 예. 완전히 그거를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이적이 나타나고요. 불치병이 났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음악까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한 사람을 아주 언제나보다 정상적이면서도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나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주의 말씀에 의하여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 사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를 정말 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